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3월 5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에서 A급 승부 2개, 메인 승부 1개, 그리고 뭐 중배당 좀 잡았는데요. 승부 경주도 중배당으로 걸리긴 하긴 했습니다만은 박치기를 해가지고 이 상한가가 못 갔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1경주 승부 가자 그랬죠. 어제 제가 올 대가리 팔리는 2번 마 킹 세트데이보다 하나 노리는 놈이 있다. 야, 역상승시까지 노리자.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바로 7번 마 19조 마필 파워가이를 쌍복 대가리 놓고, 자, 2번 킹 세터데이가 3착으로 밀리면서 5번 마 판타스틱 매직 쌍복 7번 5번 30.2배 16.2배 쌍복식 나왔고요. 자, 바로 다음 또 부산 3경주에서 1번 마 플레이 더 인디가 또 올대가리 팔렸죠. 자, 우리의 대가리는 4번마 인투마린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1번마 플레이드 인디가 대가리가 빠지면서 5번마 소리태풍 쌍복식 4번 5번 복승식 10번 10.7배 쌍승식은 19.0배 쌍승식까지 또 뒤집어서 짭짤하게 먹었고요. 다음 부산 4경주 A급 승부였습니다. 인기 대가리가 3번마 스피드 선샤인, 8번 아티스갈, 3번 8번이 대가리가 팔렸죠. 중구 난방으로 팔렸는데 정확하게 대가리 4번마 큐트가이를 제가 대가리 놨죠. 어제 잠재력이 분명히 있는 놈이다. 김태현이 같아서 그렇지.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복승식 한 7배인가 나왔는 것 같아요. 이 쌍승식은 요만큼 또 뒤집혔습니다. 16.3배. 근데 삼복승이 또 멋진 게 하나 걸렸죠. 조철의 아나짜리 9번마 갤럽보이 삼복승은 32.5배가 나왔습니다. 돌돌마리로 또 16.3배 32.5배 돌돌마리로 또 중배당 세 번째 중배당 먹었고요. 제주 메인 승부 상한가 한방이죠. 7경주. 제가 어제 노리는 놈 하나 있다. 2번마 명성여걸, 6번마 광아의 보스, 7번마 달빛찬가. 인기 1, 2, 3인데 6번마 광아의 보스는 역시나 완전히 꺾어내고 노리는 마필이 바로 9번마 흑호화랑이었습니다. 이게 아나짜리인데 배당이 많이 빠졌죠. 9번 흑호화랑을 대가리로 9번 2번 이것도 쌍승식이 나중에 조금 바뀌어서 쌍승식은 좀 뒤집혔어요. 8.9배 한 9배 나왔고 복승식이 5.2배 메인 한방 짭짤한 배당이었습니다. 5.2배 꿀배당으로 완짱으로 갖다 찍어 먹었죠. 대끼리 팔렸던 2번 7번을 완전히 꺾어내고 9번 2번 시원하게 메인 한방 예측권 20장 또 갖다 때려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먹긴 먹었는데 뭔가 많이 허전하고 많이 부족했습니다. 한 두세 개 좀 더 때렸어야 되는데 함께 해주셨던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 많이 좀 근질근질 하셨을 겁니다. 아쉬움이 좀 남으셨을 건데 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자, 오늘 토요 경마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과천 2368 과천 2368 제주 경마는 4경주 5경주 7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6경주 8경주 제주는 5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이 앞서서 다시 한번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고, 경주 시작 전 한 2시간, 3시간 전쯤에 좀 출발하실 때, 마장에 출발하실 때 좀 입금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을 좀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능하면 내일 하실 분들, 자, 오늘 이 방송 끝나면 바로 계좌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 3월 5일 토요일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이경주라고 그랬습니다. 자,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대가리가 좀 하나 있는데, 후차권이 서너 마리가 각축전을 벌리는데, 대끼리까지 팔려나갈 한 놈 완전히 꺾어내고 때리고 받치기로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짭짤한 준배당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적중이죠. 적중인데 주력 방어 딱 두 방 때릴 예정인데, 주력으로 한 방 짭짤한 배당이 걸리면 초장 한구라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경주 대가리는, 자, 문세영 기수가 이제 돌아왔죠. 자, 4번마 플라잉 아테나입니다. 4번마 플라잉 아테나. 직전 경주에 문세영이하고 손을 맞춰가지고 뭐 슬금슬금슬금 외곽에 붙어가지고 여유롭게 2착이었는데요. 자, 그때 당시 한평여왕 김옥성 기수가 선행받고 한 바퀴 잡아 돌렸죠. 자, 4번마 플라잉 아테나 앞마리긴 합니다만은 체격 조건도 괜찮고 올드 패션드 자마인데, 뭐 약한 상대 만났고, 4번마 플라잉 아테나는 대가리다. 자, 문제는 후차권인데요. 자, 안쪽에 세 마리입니다. 자, 먼저 1번마 와일드 삭스. 최근 인기 대가리 직전에 팔리고 세영이 타고 부러졌고, 직전 경주도 얼레벌레 팔렸는데 출발부터 또 인사하면서 늦었죠. 꾸벅하고 인사하면서. 자, 1번 게이트에 안토니오 기수가 탔기 때문에 직전보다는 조금 낫겠다. 이 2번마 올가림입니다. 자, 요거 김태웅 기수기 때문에 좀 안 팔리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인기 3위, 인기 1위, 3위, 2위, 2위 나올 때마다 대끼리 중대끼리입니다. 2번마 올가림. 자, 요번 경주엔 김태훈으로 바꿔놓고, 자, 2번 게이트에서 선행출하회가 나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이 3번마 터치라인입니다. 계속 한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터치라인 제가 직전 경주에도 배당으로 한번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마필인데요. 좀 아쉬운 느추이브이 아쉬웠습니다. 자, 경주 거리가 뭐 줄어든 게 유리할 일은 없습니다만은, 자, 일단은 김용근 기수 봤다면은 초반에 좀 조지고 나가겠죠. 이놈 역시도 기승기수 교체하고 뭐 2주 만에 내보냈어요. 뭔가 좀 아쉬워서 그런가 보다. 자,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자, 요거 1번, 2번, 3번 중에 아마 이 1, 2, 3번이 거의 비슷하게 팔릴 겁니다. 대끼리, 준대끼리, 쓰리대끼리. 자, 이 중에서 어떤 놈이 대가리 갈, 대끼리가 갈지 모르겠지만, 이 세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완전히 꺾어내면
배팅이 됩니다. 한 마리를 완전히 꺾어내면 배팅이 되는데, 아마 조철이 꺾어내려고 하는 마필이 대끼리가 갈 가망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 1번, 2번, 3번 중에 때리고 바치기 한 놈을 완전히 꺾어내고 찍어 먹기로 완장으로 갖다 때리고, 큰 배당은 아니지만 자, 첫 번째 승부니만큼 불안하게 팔리는 대끼리 준대끼리 한놈 완전히 걷어내고 때리고 바치기, 아니면 단통에 돌돌말이로 갈 수도 있습니다. 찍어 먹기가 아니고, 자, 현장에서 상황을 보고 삘 받으면 단통에다가 돌돌말이 쌍복 삼복까지 해서 돌돌말이 단통으로 한방 찍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이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4번마 플라잉 아테나는 왔고, 요놈에 붙여서 쌍복 단통으로 주력 한 방, 시원하게 예치권 10장 첫 승부 포문을 뚫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승부처 3경주입니다. 자, 국산 5군 1300 핸디캡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8마리가 단초란 출주인데, 요번 경주도 3마리를 꺾어내고 5마리가 꼭 이놈저놈 팔리고 있습니다. 요것도 또 니가 대가리, 내가 대가리 이렇게 팔리고 있는데요. 자, 안쪽에 있는 1번마 울트라 시대, 2번마 이스트 포인트, 그다음에 8번마 원더풀 스톰, 1번, 2번, 8번. 자, 요세 마리는 꺾어내고, 3, 4, 5, 6, 7. 3, 4, 5, 6, 7. 자, 스트레이트입니다. 3, 4, 5, 6, 7 갖고 경마를 하는데, 먼저 뭐 2번마 이스트 포인트는 단독 선행 쪼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쏘고 나가봐야 전광판 앞에 가면 동전 줍기 정신 없는 놈이고, 8번마 원더풀 스톰이라는 마필이 이게 꼬장기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마필이 끌어대는 통에 제어를 못합니다. 직전에도 부민호 기수가 뭐 쩔쩔 맸었는데, 자, 요번에도 기대 난망이다. 그래서 뭐 1번 울트라 시대는 아니고요. 자, 1번, 2번, 8번. 자, 세 마리를 꺾어내면, 자, 요번 경기 승군전 맞은 마필이지만 3번마 챔피언 가문. 직전 경주에 발걸음이 상당히 좋았죠. 쭉쭉 뻗어 나갔었는데 조시가 좀난것 같고. 야, 이 4번마 액톤 질주입니다. 지금 국산 5군에서 승군한 다음에 지금 계속 바닥을 쓸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최범현으로 바꿔놨습니다. 적임 기수죠, 최범현이가. 마필 가는 대로 무리하지 않고 타낼 수 있는 4번마 액톤 질주. 자, 거기에 5번마 두손 판타스틱도 5군 승군한 다음에 4번 액톤 질주와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 만만한 상대들 만나서 10조 장철 기수, 승부 기수죠. 자, 요번 경주 한 템포 빠르게 돌아가면 앞선까지 붙일 수가 있겠다. 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자, 6번마 블랙 루키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멀로 기수긴 한데, 이 마필도 지금 감량을 받았습니다. 감량. 이게 멀로 기수 기승술이 초반에 좀 야무지게 몰아내질 않아가지고 추입으로 올라올 그럴 마필인데, 뭐 멀로 기수가 또 차분하게 타면서 직전 경주도
착수는 칠착이었지만 기실 착차는 별로 없었다. 자, 취입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이고, 이 7번 마 비엔토가 골 때리는 마필입니다. 이게 범현이가 직진전에 힛바리로 선행받고 한 바퀴 잡아돌렸는데, 자, 승군전에 방춘식이가 이 말 못하는 방춘식이 그렇게 티가 나게 탑니까? 초반부터 잡고 늘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중위권에서 마필한테 끌리고 아주 춘식이 진짜 어떨 때는 배당을 내고 지 꼴리는 대로 날라 들어오지만 마필 말머리를 이따위로 하면 안 되죠. 직전에 걸음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아마 직전 경기도 많이들 보셨을 건데, 7번 마 비엔토 현장에서 아예 팔리질 않더라고요. 대부분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더라고. 여지없이 잡고 늘어졌던 그런 마필입니다. 7번 마 비엔토. 자, 그래서 자요3 4 5 6 7 3 4 5 6 7세 마리 안에서 한 마리는 많이 팔리기만 해라. 그냥 사정없이 날리는 놈이고, 엇비슷하게 팔리기 때문에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만 잘 놓고 때리고 바치기로 들어가면 짭짤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자, 삼경주.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여러분들한테 짭짤한 배당을 선사를 할 겁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두 개입니다. 중후반부 6경주와 8경주인데요. 과천 6경주와 8경주. 자, 먼저 과천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과천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자, 예치권 20장 돈 찾아가십시오. 자신 있게 또 올려놨습니다. 어제 금요경마에서는 메인 승부 주력 한 방, 하나밖에 못 건졌어요. 메인 승부에서 주력 한 방짜리를 최소한 두 개는 건져야 본전을 하고 오는데, 그죠? 자, 요거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번 메인 승부, 승부 포인트,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이 문세영 기수의 12번 마 와일들리 로맨틱입니다. 자, 12번 마 와일들리 로맨틱. 자, 레이팅도 꽉 찼어요. 레이팅 50점까지인데. 자, 문세영 태워놓고 22조 안병기 마방에서 SOS를 보냈죠. 뭐 3창만 들이대도 이거는 승군으로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직전 경주도 정준이가 타고 3착 되면 올라가니까 또 4착으로 살그머니 기술 좋게 됐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12번 마 와일드리 로맨틱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요놈을 이길 쌍승식까지 한번 노려볼, 직전에 아쉬웠던 놈한 놈을 대가리로 달러 박스로 놓고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12번 마 와일드리 로맨틱이 뭐꽉찬 레이팅에 또 얼레벌레 하는 순간 우리는 중배당까지 한구라 걸릴 수 있는 그런 마필 배당이 걸릴 겁니다. 자, 먼저 2번 마 베스트 타임이죠. 베스트 타임 인기 3위 인기 4위 팔리고 딱그 정도만 뜁니다. 직전 경주에 송재철이가 착수는 4착이었지만은 착차도 별로 없었고 취입 걸음이 남아있는 그런 걸음이었고요. 자, 4번 마 포에버 드림이죠. 직전에 승군전이었어요. 승군전 맞아가지고 출발부터 대가리 쳐박고 나오더니 또 고로시까지 당했어요. 마필한테 안쪽에 갇혀가지고 전개가 상당히 꼬였었는데,
자, 이마필도 슬금슬금슬금 넘어가는 전개. 직전 두번 모두 대가리를 쳤죠. 직전에 경주가 꼬였던 4번마 포에버드림. 거기에 냈다 모르겠다 기습 선행 때리고 조지고 나갈 5번마 그린와트. 발 빠른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5번마 그린와트 갖다 때리고 나갈 수 있는 거고, 원단 선행은 6번마 천지광풍이죠. 직전 경주 대길이로 팔리고 자빠졌는데, 자, 요 경주는 우리가 메인 승부로 한구라. 마지막 경주에 한방 때렸죠. 38 광땡으로. 3번마 교룡득수를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메인 승부가 들어갔었습니다. 멋지게 갖다 꽂았죠. 자, 그때 당시에 선행 갔다가 뽀로록 바닥을 쳤는데, 자, 김용근이가 타서 다시 한번 편한 선행이면 갖다 꽂는데, 이 5번마 그린와트 같은 게 고춧가루 뿌리면 또 머리가 아파진다. 하지만 단독 선행 뽑으면 한구라 갖다 꽂을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9번마 논스톱 리워드. 직전 경주에 1400, 경주 거리가 좀 길었습니다. 1200이 적정 거리로 보이고요. 오랜만에 또 신영철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41조 신삼령 마방, 배고픈 마방에 배고픈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자, 9번마 논스톱 리워드. 어부지리 끈끈하게 선입전개 졸졸 쫓아가다가 한방 꽂을 수 있는 안아짜리 9번마 논스톱 리워드. 거기에 한 마리 더 마지막으로 11번마 금화 키튼입니다. 아, 제가 이것도 이영호 기수도 이현종이 이영호 얘네들 말머리 개떡같이 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아주 두렵게 탑니다. 직직전에 3위까지 올라왔다가 직전에는 또 바닥 청소를 해요. 이 강약 조절을 못 한다는 얘기죠. 자, 외곽 선입이 분명히 가능한 마필입니다. 11번마 금화 키튼. 자, 요 정도 마필들 안에서 여러분들께 한구라를 선물을 해드릴 달라박스가 한 놈이 있다. 고놈을 놓고 때립니다. 고놈을 놓고 쌍승시까지 노리면서 12번마 와일드리 로맨틱이 분명히 부러질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 쌍승시까지 노리면서 씩씩하게 한번 첫 번째 메인 상한가 한방 때리러 들어가야죠. 완장으로 갖다 때려 맞으면 무조건 상한가 가는 겁니다. 예치권 20장. 자, 과천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승부가 과천 마지막이 8경주죠. 8경주입니다. 자, 국산 5군 1700 별정 A형입니다. 자, 요번 경주 깔끔하게 찍어먹기 한방 때려도, 제가 요 위에다 적어놨죠. 바람이 불어도 10배는 나올 것이다. 좋습니다. 요번 경주 찍어먹기 배당. 상당히 짭짤한 배당이 나올 그럴 경주인데요. 국산 5군에 1700. 레이팅 35점까지 별정 A형입니다. 자, 이거 5군 올라올 때 우리한테 배당으로 한구라 해줬던 5번마 스피어건. 요번 경주 기가 막힌 조판을 만났습니다. 5번마 스피어건. 딱 낌새 차리고 23조에서 문세영이 또딱 갖다 태워놨죠. 이거는 이김이 그냥 박병윤이를 태워놓고 때려 먹어야 제맛인데.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완식이하고 박병윤이하고 태워놓다가 이렇게 대가리 찬스만 남은 문세영이 태운다. 물론 마주나 조교사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래서
부자들이 독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조판에 이 정도는, 아, 병윤이가 타도 대가리가 왔겠다. 아니면 완식이가 이 말 타고 잘 들어와 줬었는데 완식이를 태워야 되겠다. 이건 이김이 그냥 문세영이 갖다 태우니 배당은 배당대로 더 빠지고, 제가 만약에 조교 사람은 그러지 않겠어요. 자, 오버마 스피어건 센 놈은 아니지만은 저 이번 경주 워낙 약한 상대들을 만나가지고 대가리 팔리고 대가리가 들어오겠다. 그래서 자, 이 5번마 스피어건을 대가리 놓고 두 말 않고 찍어먹기 한 방. 제가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올려놔 드렸듯이 바람이 불어도 한 10배 남짓은 나오겠다. 10배 남짓. 자, 5번 스피어건 놓고 찍어먹기 한 방. 자, 이놈 저놈이 많이 팔리는데 씨알떼기 없이 팔리는 놈들 또 싹 정리하고, 자, 8경주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요거 자신있게 한방 때릴 그럴 경주이기 때문에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자, 찍어먹기 한방 예측권 20장 한 10배 정도 배당을 노리면서, 자, 오늘 두번째 메인승부 시원하게 상한가로 한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과천 8경주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천 2경주, 3경주, 6경주, 8경주. 자, 4개 승부처, 과천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 자, 제주경마는 중반부부터 들어갑니다. 중반부. 4경주, 5경주, 7경주. 자, 제주는 4경주, 5경주, 7경주. 자, 이렇게 3개 경주, 들어가는데요. 자, 메인 승부는 5경주와 7경주라 그랬죠. 자, 먼저 제주 4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들어갑니다. 제주마 4등급이고요 1110m 핸디캡 레이팅 60까지 자, 요거 찍어먹기 한방인데, 자, 요번 경주는 레이팅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부담 중량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편차가 좀 심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잘 좀 봐야 되는 그런 경주인데요. 기승기수가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8번마 영상대부 박성광이가 두 번 타다가 이번에는 곽영남이가 탑니다. 하지만 곽영남이하고도 10월 16일날 뭐 외곽을 돌면서도 깔끔하게 대가리 쳤던 그런 마필입니다. 8번마 영상 대부. 자, 요놈은 요번 경주 왔다. 직전 경주에는 조금 덜 팔리더니 여지없이 자빠졌습니다. 자, 상대가 셌던 지난 경주보다는 요번 경주는 좀 직전 경주보다 할 만한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또 안쪽에 선행마들이 2번마 한라황제, 5번마 거서간, 자, 이런 마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슬금슬금 갈고 외곽에서 넘어가든 압박을 하든, 자, 8번마 영상 대부, 자, 요놈은 대가리가 왔습니다. 자, 문제는 후착인데, 자, 이번 경주에도 우리 과천 8경주 메인승부처럼 대가리 놓고 다 팔립니다. 다 팔리는데 아마 7번마 이 승일교 하나 빼고 벌레벌레 다 팔릴 겁니다. 뭐 승일교 같은 게 날라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후착은 8번마 영상대부에 붙여갖고 한번 붙여먹자. 승부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자를 놈 자르고 찍을 놈 찍고 한방 때리는 거죠. 1번마 범나비가 다시 한번 1번 게이트 2점에 직전 경주에는 안쪽에서 쉴데 없이 외곽으로 밀리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고, 얘는 한라왕제는 선행이면 선행, 취입이면 취입, 직 꼴리는 대로 합니다. 직전 경주는 잡고 선행이었죠. 잡고 선행.
얘는 3군에서 강군한 다음에 한방 갖다 때려 먹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달해전사의 한라 황제, 달해전사의 한라 황제 2번, 9번 90몇배였죠? 93점몇배 우리가 요거 바치기지만 잡아가지고 999 한방 또 때려 먹었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3번마 장타왕입니다. 장타왕 계속 착승권 언저리에서 머물러 있습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 약한 상대 만나가지고 취입으로 한방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조판을 또 만난 놈이고요. 거서감 딴 거 없죠. 느닷없이 독땡으로 뽑아나가면 54.5 뭐 홀가분한 부담으로 이 핫바지 김일랑이도 끌고 들어왔던 말이 바로 거서간입니다. 김일랑이한테 한 몇 승 안겨줬죠. 자, 분명히 기본 능력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버텨 못 버텨입니다. 1100m 자 5번마 거서간의 기습선행 자 6번마 미래세상 좀 팔릴 마필이죠. 팔릴 마필인데 자 문제는 직전 경주보다 이게 상대가 좀 세졌다. 물론 감량 2점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자 5등급에서 이제 4등급으로 승군전 맞은 마필인데 자 마필이 아직 싱싱하기 때문에 6번마 미래세상 배팅권에 가져가셔야 되는 마필이고 마지막으로 이 9번마 봉성대로죠. 봉성대로 자 얘도 승군전 맞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편하게 선행을 받고 날라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안쪽에 1번, 2번, 5번 이런 마필들을 제끼고 선행을 나가기가 좀 만만치 않지만 자 외곽에서 휘리릭 감고 날아가는 순간 배당 내고 또 꽂힐 수 있는 자 그런 마필입니다. 자 여기까지 8번마 영상 대부를 놓고 한 5마리 정도 제가 압축을 해드렸는데요. 자 8번마 영상 대부 놓고 조철이 눈깔에는 딱 한 방 찍어먹기 한 방 딱 걸린 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놈의 배당이 또 쏠쏠하게 나오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제주 4경주 주력으로 한 방 갖다 꽂아야죠. 방어로 들어오면 뭐 영양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 4경주 A급 8번만 영상대부 놓고 시원하게 한방 찍어먹기 들어간다.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제주가 메인 승부 5경주하고 7경주입니다. 제주 5경주하고 7경주 자 한라마 2등급이고요. 1400 핸디캡 레이팅 70점까지 70점까지 제주 5경주가 어디 갔나 잠깐만요. 제주 5경주 자 메인승부 첫 번째 메인승부 자 예측권 20장인데요 자 제가 요 위에 돌격 개시에 신의 은총 5번 1번 해놓고 퀘스천 마크가 땡땡 들어가 있습니다. 아, 5번마 돌격 개시가 대가리 팔리고 1번마 신의 은총이 아마 최저 배당으로 배당판에 뚫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5번마 돌격 개시 연속 2착입니다. 2착 거기에 부담중량이 또 5kg까지 늘어났습니다. 뭐 선행을 편하게 가면 아무 일 없이 갖다 꽂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 5번마 돌격 개시고요. 1번마 신의 은총 볼까요?
자, 잉어필도 직직 전에 인기 대가리가 팔리고 3차. 직전에는 좀 얼레벌레 하다가 4착을 했는데, 여러분들 요거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조천의 메인 승부였습니다. 인기 6위짜리, 인기 6위짜리 최고 연주를 조철이 또 달러 박스 쌍복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쌍복 메인 승부로 들어갔죠. 뭐, 비록 주력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방어마권도 복승식 20배, 쌍승식은 한50몇 배인가 나왔죠. 자, 그때 당시에도 얼레벌레 올라와가지고 4착이었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도 요번 판에 이 대끼리 판때기를 깰, 그럴 마필들이 몇 두가 또 보이죠. 자, 이 5번마 돌격 개시. 아무튼, 우리한테 좋은 배당을 안겨줬던 그런 마필이에요. 자, 전현준 기수 다시 한번 선행 야물게 갈 수가 있겠고, 자, 신해은총이 직전 경기 약간 늦발을 하면서 4착이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5번, 1번이 최저 배당으로 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복병 요두 놈을 깰 아나짜리. 자, 먼저 3번마 신촌농. 선행만 편하게 받으면 이거 사고 낼 마필입니다. 3번마 신촌농. 자, W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에 어영부영 장우성이가 장난질했죠, 또. 그전 경주에 때려먹고. 자, 전전전 경주에 좀덜 가네. 그전 경주에 탐색이네. 두번 자빠이 때려놓고는 그 다음에 때려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빠이에요. 요런 마필들. 장우성이가 이래서 요새 마필을 좀 예전처럼 많이 못 얻었다죠. 자, 정카로 한번 조져봐라. 강수환이를 올려놓은 4번마 보물만찬이고요. 자,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6번마 백록 특급. 직전에 5착이었지만은 끝걸음이 분명히 살아 있었던 마필이고. 자, 요거 또 7번마 장대비 조심하셔야 됩니다. 7번마 장대비. 지금 계속 두번 탐색성 경주를 하고 있어요. 승군한 다음에. 요 장대비도 우리한테 한구라 때려준, 맥구라 때려준 놈이죠. 조철하고 사대가 잘 맞는 놈인데요. 놓고 때리면 날라와주고, 꺾어주면 3착, 4착 돼주고, 이런 마필이 사대가 잘 맞는 겁니다. 자, 7번마 장대비 있고, 자, 마지막으로 10번마 강한지진이 외곽에서 선행 갈고 나와서 버티기 시작하면은 강한지진이 아니라 대가리 지진이 나는 경주죠. 자, 그래서 요번 5경주 한라마 2등급 1400. 자, 5번마 돌격개시. 5번마 돌격개시. 1번마 신해은총. 자, 요두 놈을 잡아 채러갈. 조철이 지금 언급해 놓은 마필들 중에 또한 말입니다. 어제 조철이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예고를 드렸던 제주 7경주 메인에서 아나짜리 9번마 흑호화랑 한놈 있다. 깔끔하게 대가리는 뭐 쌍승식은 뒤집혔지만 멋지게 갖다 꽂았죠. 대끼리 꺾고. 자, 이번 5경주 메인 5번 1번 대끼리 막권 깰놈 하나 째러 간다. 자, 제주 5경주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7경주 메인입니다. 제주마 2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자, 오늘 제주교차 마지막 메인 승부 제주 7경주. 오랜만에 2등급 혼전 접전입니다. 혼전 접전. 자, 엇비슷한 마필들의 한판 승부인데요.
엇비슷한 마필들의 한판 승부인데, 제가 위에다가 또 뭐라고 더블더블 올려놨죠. 직전에 자빠이 때려놨던 한 몸. 그냥 요런 거는 조철의 눈깔에 또딱 걸려있죠. 제주 7경주입니다. 이렇게 조철이 추적을 하고 다니는데 안 걸리면 이상하죠. 요런 거 잡아내려고 눈알 빠지게 매 경주 이렇게 갖다 다 입력을 하죠. 이런 게 예상가의 기본이죠. 예상가의 기본. 이 정도도 안 하고 예상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뭐 다른 재주들이 좀 있는가 본데 조철은 이렇게 안 하면 대가리가 나빠서 다 잊어먹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예전에 6번 전에 뛴 거, 5번 전에 뛴 거, 7번 전에, 8번 전에, 이런 거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자, 8개씩 갖다 피면 전부 조철의 눈에, 레이더에 다 걸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도, 일단은요, 3강 4중입니다. 3강 4중. 자, 일단 6번 마 화양연화가 직전에 인기 1위 타고 자빠인데 직전에도 또 팔렸는데 또 자빠입니다. 자, 7번 마 삼다보배도 직전 경주에 아쉽게 3착인데 조금만 서둘렀으면 박성광이가 자, 이것도 2착에 갖다 꽂을 수 있었는데 말머리가 조금 야리꾸리했었다. 자, 요 9번마 일사심리 역시도 곽영남이 타고 부담 중량이 좀 늘었는데, 이게 우전지 파행으로 공백이 있다가 직전에 공백 이후에 나와가지고 딱 한타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경주거리가 1200에서 요번 경주는 1000m로 단촐하게 줄었습니다. 자, 요세 마리를 위시해가지고, 자, 1번마 신의 장군도 직전에 착차가 없었고, 자, 2번마 충무공이 주행검사 재검 받는데 탄력이 기가 막혔습니다. 자, 4번마 당대가문이 조금 기대기는 하지만 안쪽에서 안득수가 또 얀물게 또한방 때리면 W 마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외곽에 10번마 미래동산, 10번마 미래동산. 자, 요 마필 점핑 예정인데요. 점핑이죠. 자, 10번마 미래동산이 점핑으로 감량 이빨 받고 이선이 태우고 더블입니다. 자, 이렇게 제주 7경주 조철의 눈에 샅샅이 딱 걸려 있는데 요 중에 직전 경주에 야리꾸리하게 탄놈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마필 중에 딱 여러분들도 감이 오는 놈이 있을 겁니다. 자, 그놈을 대가리 놓고 눈딱 감고 요것도 뭐 현장에서 바람이 좀불 겁니다. 조철의 메인 승부는 바람이 좀 불어요 아직까지. 이제 경마 고객들이 많이들 더 들어오셔야 배당판 움직이는 게좀 덜하죠. 아직은 손님들이 다 100%가 아니기 때문에 조철같이 좀 지명도가 있는 예상가들이 한방 부르고 두세 명이 부르면 배당판이 좀 움직입니다. 하지만 먹는 놈이 장땡이죠. 배당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자, 요번 7경주. 자, 행운의 럭키 7. 무조건 요번 경주 딱 자신 있게 걸렸어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눈깔 빠지게 잡아놓은 한 놈. 자, 7경주 무조건 상한가 한번 갑시다. 자,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제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실전 배팅 예상 모두 마쳤는데요.
금요경마에서 중배당 몇 개 주워 먹긴 했지만은 많이 모자르고 still I'm hungry. 네, 아직 배가 고픕니다. 자, 내일 토요경마에서는 좀 더 멋진 배당으로 다적중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에, 다시 한번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자, 요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승부처 공지하고 불러갈게요. 자, 과천 2368, 제주 457, 그 중에 메인 승부는 과천이 6경주, 8경주, 제주는 5경주와 7경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22년 3월 5일 토요일 과천 제주경마 실전 배팅 예상 모두 마치고 자,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적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